이번 시간에 20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조는 장난감 완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며, 당기 회계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장난감 완구가 이 회사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이고요. 다음은 토이존의 사업자 등록 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자, 예,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자, 프로그램 띄워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 증 위에 자료를 쭉 보시고 지문하고 틀린 것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네, 사업자 등록번호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서 토이존 개인 사업자 맞고, 대표자명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업연월일 맞고, 예, 주소 틀렸네요. 네, 끝부분 해운도로 해운대로 100으로 바꾸고 업태 종목 맞고 예, 관할세무서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이존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예, 계정과목과 금액을 살펴보면서 예, 지시에 따라서 정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거죠. 예, 상품 매출 맞고 상품 매출원가 틀립니다. 예, 기초 단기 상품 매입액 맞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리죠. 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정할 수 없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그 상품의 데이터를 바꾸면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그랬어요. 즉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이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클릭하고 금액을 1,500만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에 다시 가서요. 1,500만원으로 바뀌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3,500만원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판관비를 쭉 보세요. 광고 선전비가 누락돼 있죠? 누락된 광고 선전비는 하단에다 넣어요. 밑에다 빈칸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계속 봅니다. 자, 임대료가 틀렸죠? 다 고치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1번 토이조는 대한택배사와 1년 계약으로 상품을 배송하기로 하다. 다음을 운반비 계정에 적용 등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릅니다. 당사가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운반비는 판관비죠. 판매 관리비 좌측에서 누르시고 계정 체계에서 그 다음에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에서 운반비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대치조교에 조교번호 4번 택배비 미지급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띄어쓰기를 해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예, 지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율을 누릅니다.
거래처가 먼저 나와 있는데 계좌 과목부터 거래처로 확인하는 거죠. 자, 좌측 예상 매출금 누르고 남산왕구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돼요. 맞고. 좌측에 단기 대여금 누르고 남산왕구가 입력이 안돼 있네요. 예, 코드란 거래처 코드란을 클릭하고 상단 툴바에 F2 코드를 눌러서 남산이라고 입력한 후 남산왕구의 금액 8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예, 차액이 0으로 되는 걸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에 연제왕구가 등록이 안돼 있으므로 똑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코드란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연제왕구를 선택하고 입력해서 금액을 입력합니다. 차액이 0으로 바뀌는 거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미지급금 누르시고 연제왕구의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데 틀리게 입력되어 있으니까 고칩니다. 500만 원으로. 차액이 0으로 되는 걸 확인합니다. 좌측에 단기차액금 누르시고요. 단기차액금, 예, 맞게 입력되어 있네요.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7월 21일입니다. 미래 상사에서 상품 3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예,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이므로 현금입니다. 거기에 중요. 잔액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입니다. 단, 매입 운임. 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자, 현금은 5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료 300만 원중 13만 2천 원을 원천 징수하고 286만 8천 원을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라고 그랬습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거 교육을 진행했다고 그랬죠? 네, 교육 훈련 비입니다. 그리고 그 원천 징수한 건 예수금이고요. 그래서 8월 6일 차변의 교육 훈련비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예, 급여, 교육 훈련비, 이자 비용이 원천 징수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판매부서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비 600만 원과 외벽 도색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엘리베이터 설치비에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도색비 수익적 지출은 이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산은 차변에 건물. 차변에 수익적 지출은 이제 건물이니까 수선비가 돼요.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9월 9일 광주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9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 원을. 자, 구입은 매입이죠. 자, 매입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이제 선급금입니다. 차감한 잔액은 당전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약속어음인데, 구입한 물건이 상품이 아니고 업무용 컴퓨터면 비품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차변의 비품. 대변의 계약금의 이름 선급금이고요. 채권이므로 거래 처리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다음 5번 보겠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을 2년간 고구려 문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200만 원과 1개월분 임대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다. 여기서 보증금은 우리가 임대인이잖아요. 임대보증금이 돼요.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므로 이게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 따라서 보증금은 부채이므로 부채의 증가 대별해 쓰셔야 되고, 임대료는 이제 수익이죠. 보증금하고 지금 월세 받은 것이므로 수익은 이제 대변해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임대보증금.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이제 채무이므로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상품 300만원어치를 일광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리고 당전부담 운임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서 운임이 중요한 건데, 매출과 관계되는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입력하고요. 채권이죠. 그다음에 차변의 운반비, 판관비 거 고르시고,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에 현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10월 28일입니다. 영업부 업무용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6만 원과 자동차 보험료 6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이제 보험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6일입니다. 네, 날짜 바꾸시고.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네, 상환 기간은 3년입니다. 이율은 연 5.5%. 네, 상환 기간 3년이 중요하죠? 네, 장기 차입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 되고요.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네,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겁니다. 일반 점표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5월 28일 정현 상사의 외상 매출 대금 300만 원에 현금 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실제로는 상품 매출 대금 120만 원이고
상품 매출 대금 120만 원의 현금 입금이고, 나머지 외상 매출 대금 180만 원의 현금 회수 거래임을 확인하다. 일단 고치는 방법은 첫 번째, 날짜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합니다. 5월 28일. 자, 문제 지문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 매출은 이제 120이라고 그랬죠? 120으로 고치시고, 자, 300을 120으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이제 밑에다가 예,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180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사무실 직원 급여 이체 관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은행 이체 수수료 3,500원이 세금과 공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다. 은행 이체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할 것.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수수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예,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예, 문제가 쉽죠? 예.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6번은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12월 31일자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단기 말에 가수금 13만 원의 잔액은 대신 완구의 외상 매출금 회수분이다. 단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가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대체해라 이런 거죠. 가수금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가수금이 부채임으로 없애려면 차변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대신 완구를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 중인 건물 및 비품 감가상각비는 각각 450만 원과 50만 원이다. 네, 이거 많이 해봤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네, 건물 감가상각 누계. 대변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문제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제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계산해야 되죠. 12월 31일.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 계산기 꺼내서 4억 8,106만 원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18만 8천 원 계산하시고요. 써놓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채권 잔액 8,300만 원 좌측에 잔액 나보는 거예요. 곱하기 1% 빼기 우측에 대손충당금 받으러움의 잔액 보는 겁니다. 15만 2천 원 계산되셨으면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대변의 받으러움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에 보험료로 계산하여 지급한 보험료 120만 원은 이제 보험료로 계산했어요. 2016년 12월 1일부터 내년 2017년 11월 30일까지 분이다. 자, 올해 계산할 것. 보험료로 전액 120을 잡았는데 올해는 한 달치만 올해 거고요. 나머지 11개월분은 다음 연도 것이므로 예, 비용을 이원시켜야 되죠. 예, 따라서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용의 이원을 위해서. 자산이니까 선급비용이. 1년치가 120이므로 11개월치는 110이죠. 예, 대변에 보험료가 되고요. 예, 그 다음
장부조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7번은 장부조의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 전기말 대비료는 안 나왔지만 많이 봤던 데서 조회하는 게 좋죠? 예, 재무상태 표잖아요. 자, 3을 누르시고. 계산기 꺼내서 유동자산 2억 4,511만 원 빼기 유동부채. 자, 계산하시면 1억 2,422만 5천 원 나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항목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 및그 금액은 얼마인가? 판관비는 통합명칭이고 현금으로 나간 거 물어보고 있죠? 계정 과목과 통합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걸 물어보면 일개표 올개표다라고 그랬어요. 달로 물어보면 올개표라고 그랬으므로 일개표 올개표를 누르시고 올개표 탭으로 바꾸고 자, 1월에서 6월을 입력하시고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찾아요. 거기에 현금란을 보면 되겠죠. 현금란을 현금란을 보는 건데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 및그 금액은 그랬으니까 예,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그러니까 현금란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보면 급여죠. 코드 번호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코드 번호 알고 싶으면 상단 툴바에 F3 계정 코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801번이고 금액은 279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올해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상품 매출액은 이제 계정 과목인데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의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거는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되고 또 총계정 원장에서도 조회가 되는 거죠.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총계정 쪽으로 가볼까요? 예. 1월 1일부터 6월 30일하고 상품 매출을 두번 입력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출은 수익이므로 대변에 나오는데 가장 숫자가 큰거 그랬죠? 6,4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실 분은 계정별 원장에 가셔서 1월부터 6월 이렇게 하시고 상품 매출 이렇게 해서 대변에 이렇게 나온 거각 달별로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계정 원장이 좀더 빠릅니다. 예, 계정별 원장도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